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로콜리 제대로 씻는 방법과 보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로 씻으면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브로콜리에서 분비되는 기름막 때문에 물이 꽃봉오리로 스며들지 않아서 흐르는 물로는 브로콜리 안쪽에 불순물을 제대로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씻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볼에 브로콜리 송이 부분이 잠기게끔 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브로콜리 꽃봉오리 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거꾸로 담가두세요. 약 15분 동안 이 상태 그대로 담가두시면 되는데요. 브로콜리가 둥둥 뜨거나 이렇게 쓰러질 수 있으니 작은 그릇 등으로 고정시켜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거꾸로 담가두면 브로콜리의 작은 꽃들이 물을 머금고 활짝 펴지게 돼서 그 속에 있던 흙이나 먼지 등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15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한 물로 받아주시고요. 브로콜리를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3번 흔들어 씻어주세요. 하나, 둘, 셋. 브로콜리의 줄기와 송이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잘라주세요. 브로콜리의 송이 부분은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줄기 쪽을 잘라주세요. 크기가 큰 송이를 자를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끝까지 잘라주시면 꽃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만 칼로 잘라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손으로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고 손으로 갈라주시면 꽃잎이 떨어지지 않죠? 송이를 자르고 남은 이 줄기 부분은 약 0.5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따로 잘라놓은 브로콜리 줄기 부분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드시는 게 좋아요. 칼 또는 필러로 줄기의 겉부분을 벗겨내 주시고요. 맨 밑바닥 부분을 칼로 살짝 잘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약 0.5cm 두께로 먹기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브로콜리를 모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셨으면 다시 볼에 브로콜리가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브로콜리를 모두 넣고 5분간 담가 두시는데요. 브로콜리가 위로 둥둥 뜨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이렇게 그릇 등을 올려주셔도 돼요. 5분이 지나면 브로콜리를 흔들어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약 두세 번 정도 씻어주시고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럼 브로콜리 세척 끝! 브로콜리는 비타민C 함유량이 레몬의 약 2배라고 하고요. 항암 효과도 있고 미네랄도 풍부한 건강한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게 되면 브로콜리에 있는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고 해요. 끓는 물에 넣어 1분간만 조리해도 설포라판 성분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서는 브로콜리를 삶고 찌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본 결과 5분간 쪘을 때 설포라판이 작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미로시나아제가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어 데치지 말고 쪄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브로콜리 찌는 법 보여드릴게요. 찜솥 안에 물을 넣어주시고요. 찜기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뚜껑을 열고 브로콜리를 넣어주세요.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 뚜껑을 덮고 4분간 쪄주세요. 4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브로콜리는 다른 그릇으로 옮겨서 식혀주세요. 찜 브로콜리를 드실 때에는 초고추장에 가급적 찍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의 혈당 조절을 돕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초장과 함께 먹으면 식초의 산 성분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쉽게 파괴된다고 하더라고요. 초고추장 대신 고추냉이나 겨자 등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겨자 소스는 연겨자 3분의 1 스푼, 진간장 1 스푼, 물 1 스푼, 올리고당 반 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영양분이 가득한 브로콜리를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드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